네, 저는 영화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기어타임즈에서 처음 하는 팬더 기타 리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얘기를 해서 지금 알게 된 건데 근데. 은총 씨가 사실 이 기타맨 오는 경우는 팬더 기타 리뷰를 하러 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 흔히 은총 씨에게 맡겨지는 기타들은 좀 하이 퍼포먼스, 네. 특히 레코딩 전용, 약간 세션 스타일의 네. 그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스튜디오 레코딩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기타들 위주로 은총 씨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은총 씨의 영역을 이제 조금 보여주러 늘어왔었는데 팬더 기타의 은총 씨가 왔다. 이건 뭐 약간 좀 촉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아, 저 팬더가 그냥 팬더가 아니구나 이 그렇죠. 생각 분명히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딱 그대로 은총 씨의 영역과 교집합이 생긴 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팬더와는 조금 다른 그냥 단순히 모던하다라는 느낌에서 그치는 게 아닌 네. 뭔가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사운드가 모던하다라는 게 아니고 빈티지한 느낌을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레코딩 현장에다가 잘 이식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 약간 세션 스타일의 팬더 기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뭐 우리가 요 모델 이전에도 조금 세션 스타일의 팬더 기타다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모델들이 랜더 모델들이나 마이클 란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스타일이 좀 아무래도 이거는 스튜디오 레코딩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딱 그려지는 그런 그렇죠. 몇 대의 기타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정규 라인으로 다양하게 존재했던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커스텀 샵에서 가끔 그렇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비싸고 그리고 이 영역을 예전에 원래 담당해줬던 라인이 이제 엘리트 라인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디럭스랑 엘리트인데 네, 그렇죠. 디럭스 엘리트 라인이 딱 그런 역할을 담당해줬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디럭스랑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코딩 현장에 집중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빈티지함을 모던하게 개량하는 데 집중을 한 모델들이란 그렇죠. 말이죠. 조금. 그러니까 기존의 빈티지함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레코딩 현장으로 갖다 이식시킨다라는 그 영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가 했던 영역이랑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이번에 만족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 울트라가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울트라가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니 이거 만들 줄 몰라서 못 만들었던 거야? 아니면 안 만들고 있었던 거야? 라는 네. 얘기가 나올 만큼 안 만들고 되게...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은 워낙 라인업이 많다 보니까 굳이 뭐 거기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 네. 뭐 아니면 그걸 해야 되니 했는데 아마 지금 시장 자체가 자꾸 바뀌는 거를 그쵸. 보면서 아 아이바네즈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그런 아무래도 것도 있겠죠. 이런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빈티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은 뭐 꾸준히 있지만 그쵸.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빈티지는 그냥 뭔가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사운드고 실제로 일하는 기타의 또 영역은 다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만족을 시키려고 팬더가 그렇죠. 지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자 팬더의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입니다. 선생님이 영화 제목 같다고 하셨던 영화? 아 울, 그렇죠? 네, 아메리칸 영화, 울트라 영화 재밌습니다 이거 네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최상의 정밀한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개발된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또 이렇게 또 거창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대부분 모던한 스펙들이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방하고 있는 것들이 사운드를 그렇게 모던하게 타겟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티지한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를 그렇습니다.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던 성향 라인업과는 다르게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정통 팬더 사운드를 위해서 개발된 신형 울트라 노이즐리스 픽업이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못 들어봤던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픽업 자체가 바뀐 거죠. 지금 네. 뭐 은총 씨가 잠깐 치는 거 봤는데 네. 그 우리 디럭스나 엘리트에도 노이즈리스 달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좀 맹맹하다 그러나? 아, 그렇죠. 좀 말랑말랑해요. 네, 좀 맛이 좀 없어요. 물맛이야, 물맛. 맞아요. 네. 정말 깨끗하게 네. 그 뭐랄까 이제 정리를 해냈는데 네. 너무 깨끗하게 네. 쳐낸 나머지 맛이 별로 없다. 맛이 별로 없어요. 네. 심지가 없다. 네, 심지도 없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파워도 좀 흐물흐물하고 그러니까 너무 껍데기를 네. 다 갖다 벗겨가지고 남은 맛이 없다. 네. 그러니까 깨끗하긴 한데 근데 요건 뭐, 이제 그 중간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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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도정도 했 예, 예. 도정도 했는데 예. 막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막 9분도 정도 되고 네. 그게
빈티지가 그냥 현미고. 네, 그렇죠. 그냥 풀 현미고. 디럭스는 네. 한 11분도? 아, 그렇죠. 너무 깎았어요. 너무 깎아가지고 예, 요 이제 무슨 사라도 사라도 작고 요 이거 알아듣는 분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이게 많이 베끼면 베낄수록 이제 사라는 매끈해지나 네, 맛은 점점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요게 나머지 이제 스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스펙 설명하는 데에서 뭐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뭐 혼합 공률 지판 활용해 갖고 뭐 10인치에서 14인치까지 복합 공률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연주자를 많이 연주자 편의를 많이 의식한 그런 스펙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컨투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싹 죽였고. 네, 그리고 모던 D쉐입 그리고 울트라 네. 사틴 피니쉬에다가 복합 공률 이 복합 이런 공률이 것들이 느껴져요.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내감 진짜 좋습니다. 네, 네. 오지네요. 예. 네. 네, 복합 공률은 이제 요 앞쪽 지판에서 둥그렇다가 점점 펴지는 거죠. 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특이할 만한 사항이 이제 뒤쪽에 디테처블 플레이트가 그렇죠. 네, 일반적인 네모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동그랗게 좀 더 컷어웨이를 하기 연주하기가 편하게 컨투어와 디테처블 플레이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색상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예쁜 이런 색상들이 있는데 뭐 플라즈마 레드버스트에서부터 이렇게 뭐 아틱펄까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울트라버스트입니다. 울트라버스트. 그래서 울트라버스트의 메이플우드와 로즈우드 지판을 두 개를 비교 시연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로즈우드 위주로 들어볼 예, 그게 뭐냐면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메이플을 아주 조져놨더만요. 오지게 그냥 정말 아주 이잡듯이 그냥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흠뻑 메이플의 매력에 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물론 두 개 다 들을 거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간단히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앞으로 3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기본형 싱싱싱 메이플과 네. 로즈우드 두 개로 비교 시연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요거는 지금 메이플 하나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텔레. 메이플 지판의 텔레 울트라 텔레 이렇게 하고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가격은 3개 다 동일하게 289만 9천 원입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300만 원이 안 합니다. 자, 권속가 362만 4천 원 할인가 289만 9천 원 지금 2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할인 엄청 해줬네. 네, 지금 메이드 인 USA 원산지에 전장 99cm고요. 네. 무게는 아까 메이플이 3.73, 로즈우드가 네. 3.44로 요거 300g 차이가 납니다.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5mm.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입니다. 그리고 팬더 디럭스 다이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2.799mm. 지판은 메이플과 로즈우드 두 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넥으로 스컹크 라인이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254mm에서 355mm 반지름 10에서 14인치 컴파운드 네.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레디우스가 네네네. 느껴져요. 네네네네. 이게 여기서 보여요. 그쵸? 쭉 펴지는 거. 지금 동그랗다가 펴지는 네. 게 지금 보일 정도로 4인치 정도 네. 보통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래도 빈티지 성향을 살리려고 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게 네. 보통 일반적인 그 좀 락 성향의 기타들이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면 보통 12에서 16을 가거든요. 근데 10에서 14를 갔다라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한 맛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도 모던한 것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로즈도 잘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쭉 펴지는 이 느낌이 네, 나죠. 이거 이제 요거 프렛 보시면은 프렛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네.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648mm. 그래요? 프렛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싱글 코일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S1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이거 언제든지 넥 픽업을 같이 구동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S1 스위치 누르고 포지셔닝을 잘하면 3개 다 들어오는 예.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투톤의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노브도 살짝 바뀐 것 같네요. 노브가 네, 참 맞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노브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 고무가 돼 있어갖고 여기가 폭신폭신해요. 그렇군요. 여기가 폭신폭신하다고요? 예. 아, 그렇구나. 약간 그 그러네. 그냥 네.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예. 네.
그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좀 스펙은 확실히 그런 좀 모던한 스펙, 유저 친화적인 스펙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로즈우드에서부터 쭉 한번 모니터 네. 해보고 뭐, 네. 메이플도 한번 쭉 들어보고. 네. 어제 했던 걸 또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옹골차. 없네요. 네. 희한할 정도로 없네. 굿. 어... 자, 제 저희가 마샬을 시작하기로. 아니, 잠 버튼을 누르고. 버튼 누르고. 네. 아. 어, 이러면 4기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3개 다 들어온 거죠? 소리가 좀 부드럽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뭐 여기서부터는 똑같겠죠. 네. 그죠. 넥에서는 S1 누나마나 상관없죠. 예. 그렇죠. 네. 누나마나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넥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톤을 내요. 차이 많이 나네요. 확실히 좀 털털거리죠? 네, 메이플이. 털털거리죠. 좀 눅눅하죠? 아, 이건 누르기가 좋네요. 눅눅했던 게 살짝 드라이해지면서. 오우! 거의 털털거리네요. 털털거리죠. 하이가 살짝 적고 미드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오 좋다. 자 그러면은 마샬로 가는데 우리가 헤드를 DSL로 바꿨습니다. 네 DSL 예. 사운드입니다. JCM 2000에서 녹음을 해놓은 것 같이 똑같이 치네. 뭐 인간 루퍼야 뭐야. 야 이거 뭐 매크로죠 매크로. 어 이거 좋다. S1 스위치 누르니까 참 네. 뭐 풍성하네. 오 S1 스위치 브릿지 넥 딱 나올 때 좋네요. 사실 3, 4, 5단은 동일하겠죠. 어, 마샬하고의 상성이 메이플이 아주 좋네요. 매크로에 지금 뭐에 지금 있어. 그 기타 처음 치시는 분들 요거 외워놓으세요. 이세븐 치시고 레미솔 레미솔 세븐 레미솔. 어우 막 미칠 것 같은데. 아 매크로. 아 어질어질하다. 근데 소리 진짜 좋죠. 네 소리가 정말 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그 느낌이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이제 그런 엘리트 라인들과 다르다라는 그 느낌도 아우, 좀 알겠네요. 네, 그 엘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뭐 팬더 디럭스는 처음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기타를 만들었냐고 참 팬 이제 원래 뭔가 새로운 거예요. 거를 시도하면 욕을 많이 먹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쪽에 헤리티지가 있는 회사들이. 근데 이제 디럭스도 그랬지만 오히려 디럭스는 반대로 지금 정말 시대의 명작이었다라고 재평가를 받고 특히 베이시스트들은 디럭스 모델 엄청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녹음도 하시고 실전에서도 많이 쓰시고 스티비 원더 밴드 보면은 거기 기타 치는 사람 다 팬더 디럭스 들고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평가를 받는데 엘리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엘리트는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똑같이 생긴 애가 좀 힘이 없어요. 애가 좀 힘이 없는데 그 왜 존서나 타일러 이런 기타들이 왜 사랑을 받냐 보면 그게 현대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네, 그 힘이 좋다는 게 그 팬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소리를 고유의 걸 가져오면서 이제 컴프레싱 잘 하고 잡음 날려버리고 이런 느낌인데 팬더에서 이번에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그런 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R이 어우 장난 아닙니다. 되게 그러니까 옹골 차요. 코어를 잘 살리면서 네. 고정을 네네. 진짜 잘 해냈다. 네네네. 딱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 이때까지 안 했죠 이렇게? 이때까지는 쳐내면 너무 쳐내고 그러니까 네. 뭐 이랬었는데 안 쳐내면 아예 안 쳐내든가 뭐 극단적이었어. 네.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같은 이런. 이제야 드디어 네. 네. 이제야 드디어 바라현미 같은 게 나왔어요. 네. 원래 그냥 생현미 아니면 그냥 백미였는데 네 톤메이킹 가보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팬더 밴더 앰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까지 가네요. 잡음이 안 나요. 잡음. 잡음이 안 나. 이 정도밖에 안 나. 싱글인데. 멋있다. 마샬 날개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 날개.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선생님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팝적인 연주 말고 빈티지한 스타일의 연주에는 어느 정도로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나는지.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빈티지하기 때문에 네. 빈티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어울릴 겁니다. 자, 메이플로 선생님 연주 들어볼게요. 김은총 매크로를 흉내내고 있네요 선생님. 좋다. 아 그렇습니다.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요. 네. 우리 다 쳐보죠 뭐. 거의 약간 국내 기타처럼. 네. 우리 마샬 개인톤 말고 은총군이 H를 해도 화려하게 좀.
예전에 저런 팬더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거 쳐보면 또 달라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리뷰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그런 것 같다는데 치면 알아요. 쳐보니까 예전 지금까지 네. 쳐봤던 팬더들이랑 아니에요. 완전 다른 느낌. 완전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라이트한 제임스 타일러 느낌 살짝 예, 나요. 그런 거 맞아요. 제임스 타일러의 그 클래식 모델들 있잖아요. 예. 세 줄짜리 모델들. 예, 그거에 살짝 라이트한 살짝 라이트한 버전 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마이클 란도가 아주 사랑했던 네, 클래식 라인. 예.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놀랄만 합니다. 실제로 쳐보니까 이 감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가격도 왜냐하면은 200만 원 후반대니까. 맞아, 200만 원 후반대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위쪽에 우리가 녹음용 기타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영역으로 하려면 한 400 생각하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훅 낮아진 100만 원이 낮아진 가격. 네. 오히려 이거 굉장히 진짜 팬더에서 타겟팅을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기타 좋습니다. 살 겁니다. 진짜 살만한 거 같아요. 진짜 살 거예요. 저는 메이플 렉으로 하나 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빈티지한 스스로의 만족감까지 가져가면서 연주자로서의 감성도 챙기면서 그리고 실제로 녹음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면까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접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런 팝적인 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그 녹음할 때 정말 필요한 소리가 그냥 나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팬더에서 아주 이번에 괜찮은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그 고급 그 하이 퍼포먼스 기타 만드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팬더에서 그거를 알고 이제 덤벼든 것 같아요. 그래 너네들 이제 해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이게 그냥 나니까. 이게 이제 팬더에서 난다라고 하면 팬더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다 되는 거죠 아, 이제. 네. 이게 예전에는 약간 아쉬운데 했던 그치? 게 이제 나는 거죠. 이제 이 하이 저런 게 안 나서 사실은 그 위로 가는 거였는데 네. 저게 난다면 뭐 우리가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렇죠. 그 백을 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잡음도 안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위에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비싼 기타들도 결국에는 근간은 얘를 타겟팅하면서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하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걸 팬더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면 이거는 뭐 이제 갈 필요가 없죠.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옵션이 생겼습니다. 네. 그냥 대기업이 다 해먹는 거잖아. 이거 완전 그렇게 우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했어. 거의 통큰 치킨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자, 그러면 네. 은총 씨 연주 본격적으로 듣고 와서 네.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사운드가 정말 저기서 녹음 받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은총 씨랑 저와 같은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 감고 들으면 팬던지 진짜 몰라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팬더 같은데 팬더 아니겠지. 팬더 아니겠지. 그리고 일단 플레이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넷감 너무 좋고 무게가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아니, 뭐 논외로 치시고 뭐 개편... 그냥 뭐 앉아서 치죠 뭐 그러면. 네, 무게는 근데 사실 3.44, 네. 3.73 뭐 이러면 그렇게 대단히 무거운 무게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 뭐 이 리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네. 첫 번째 시간이라서 네. 저희가 좀 힘을 줘서 리뷰를 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라고 이름이 아메리칸 울트라잖아요. 네. 아메리칸 옹골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옹골찬.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종 경기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그렇죠. 저거에서 이제 울트라 나오면 이제 캐스터들이 난리가 나죠. 끝나죠. 울트라예요. 울트라 나왔어요. 이제 엄청나게 흥분하죠. 그렇습니다.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리스크 최종 경기죠. 이거 나오면 끝나는 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팬더에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영역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영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팬더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다들 자기네들 소리를 기반으로 그걸 만들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은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는 결국에는 해야 될 사람들이 했다.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아, 알겠습니다. 결자 해지. 네. 정말 역시 배우신 분이라 쓰는 단어가 다른데. 종이 맨날 쓰세요. 아 저는 사람들이 맨날 저는 결자 해지라는 말을 지금 듣고 아 무슨 말인지를 저시기 한데 제가 제 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아, 이건 참 놀라네요. 가격 비싸고 야 이게 이거 이게 왜냐면 이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점수 갈까요? 네. 그러면 9.5 그렇습니다. 와. 은총 씨 만점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뭐 점수가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두 개 필요하네. 아, 나 이거. 아, 맞네. 아, 뭐 간만에 서네 진짜. 아, 요새, 아, 요새 거의 안 섰는데. 안 섰는데. 그 해요? 네, 아직도 해요. 이거?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평균 9.5 넘는 게 진짜 오랜만이구나. 그러면 9.7 심지어 팬더에서 없지 않아요? 팬더에서는 거의 없죠. 없죠. 없어요. 팬더에서는. 없죠. 거의 없어요. 제가 없어. 팬더 없어. 리뷰에서 이거 정도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가 10점 주면 뭐야 5점 주는데 나올 수가 없어. 아, 바로 마무리하도록 빅진에서 너무 좋다고 막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이고